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야.
되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중요한 예배를 두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레이토마고토니요테레하시나케레바나리마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진노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全能の神様、이시간축복된예배의자리에있게하시この時間祝福の礼拝に、이예배가찬양과감사가넘치는찬미또감사또오직살아계신하나님께영광드리는예배되게하옵소서神様に捧げられる礼拝にな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우리가하나님을떠나죄인되고私たちが神様から離れて罪人になり사탄の奴隷になって또우리가연약하여무능할때また私たちが弱くて力ない時그리스도께서우리를위하여죽으심으로神様が私たちのため하나님께서우리에대한당신의사랑을확증하심에감사드립니다私たちを救ってくださって感謝します。また長老になった私の今の姿と生活を見たら、本当に私のすべての道とかな教会に対した神様の絶対の恵みのため祈ったか、本当に勝利したキリスト、私たちのすべての問題を解決したキリスト、その恵みをどんなに味わって感謝したか、私の信仰がまさかエリのように本当に神様の御声を聞かなかった、聞けなかった、自分の有益のため神様を利用して箱舟を奪われてしまったエリのような、そんなに後悔します。私本当に今日先生からもらうメッセージを通って、主の御言葉は私の道の乏しいなのに、私たちが絶望するとき希望になり、弱いとき本当に力になり、私たちの間違いを正しくしてくださる、そんなキリストにな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御言葉を伝える先生に御歴と聖賛美神様の力が与えてください。すべてみんな昼食者に恵みを与えてください。次世代の御言葉を聞いている私たちも本当に変わって、主が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た使命を果たす働き者にな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た全世界に行った宣教師たちと後代の次世代のため祈ります。またオンラインでネットで御言葉を聞いている方々にもため祈ります。賛美で賛美台の賛美で神様を本当に礼拝を捧げます。この礼拝のため献身するすべてのスタッフのため、上に神様の恵みを与えてください。感謝しながらイエスキリストの御名にお祈りいたします。
많이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후회 학쇼 감사 많이 사사게마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감사받는 미코토 바바 로마쇼 1쇼.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나나세츠마데 도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증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기호이 믿다만이 요레바 시샤노 나카카라노 후카츠니 요리 다이노니 요때 오야케니 가미노 미코토시테 시메라레 삼시메사리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나타가타모 소레라노 히토비토노 나카니 아떼 예수 그리스도니 요때 메사리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으십시다. 오늘 이 한날 십자가의 복음에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축복된 응답이 영원히 있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육신적인 관심이 있던 모든 관심들이 영적인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와 사건과 일들도 모든 것이 응답으로 누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한날 이 예배가 정말로 십자가 그 복음의 사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지고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의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또 교회도 잃어버린 것이 있고 세상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얼음을 당하게 돼 있고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교회 생활도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끝까지 가는 것은 무엇이냐 본질을 승리하는 것은 본질을 어느 시대나 비본질적인 것이 적이 없어요. 기본식이 본질에 갔다 것도 아니면 본질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은 기본식인 것도 다다시크 미 소레모 이카사레마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고생활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치비카레루 것도스. 주루이 사탄가 本当に 攻撃するのは何でしょうか。それは本質を逃して非本質に迷うようにそんなにします。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시도 6章を見ると 教会の中で救済の問題で戦いがあったんです。 근데 거기에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았어요. 이 담아사레 12명의 제자가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았기 때문에 미코토바니 아니냐. 하나님의 미코토바를 우리가 중심이 시나카타카라 곤난이 났단じゃないでしょうか. 미코토바와 기도에 전념하리라.
결국은 본질을 붙잡았다라는 사실. 문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오제의 히토비토가 대부분의 히토다치가 문제에 고심이 왔다라 본질을 놓아시게 되어버리고 힘을 잃게 되는 것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립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묵시록군이 믿더라. 나나 교회가 되마스. 일곱 교회 중에 나나 교회의 노나카데 2つの 교회와 하나님이 認められ 다섯 교회는 맞다. 책망받은 교회. 5つの 교회와 세메라레타 교회, 세메타 교회입니다. それで 하나님이 본질을 붙잡은 認められた 교회와 본질을 지켰다 교회입니다. 아다시 본질을 붙잡고 교회에 본질을 握って 기본질을 이카스 そんな 축복이 あることを 祈ります.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질을 지키는 것은 요코 담아사れるのは 뭔가 といえば それが 뭔가 나시토게라れる 것です. 뭔가 기본질적인 것은 できる ように 見えます. 근데 시간이 たったら 끝까지 가고 それは 단단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했대 심한데 군인들 있죠, 군인들. 군진을 보면서 군진은 군진 정신이 아리마스. 국가의 ため 생命을 かけた 人たちが 군진でしょう. 군인 정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군진 정신의 중심은 뭔데しょうか?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좀 역사적으로나 상황 따라서 군인 정신이 によって 군진 정신이 変わったんじゃないんです. 군진 정신의 본질은 뭔데しょうか? 국가도 국민의 ために 本当に 心を 決断する 소례です. 전쟁의 時でも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의 본질이 있고 世の中の中で 본질이 아리 기본질이 아리마스 けど また 신고생활でも 一緒でしょ. 본질적인 것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기본질적인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본질적인 것이 보여지는 만큼 기본질적인 것도 보여지게 돼 있어. 그래서 기본실체가 미라레바 본실체가 모토 요크 미에르 것도です.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토니 후쿠이노 본실체를 요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본질을 주셨는데 呪いを 解決できられる 福音の 本質を 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それが 創世記 3章 中古説の 女の 子孫です. それをまた 逃した時 종교에 빠지게 되었어요. 逃した時 宗教に 落ちます. 그때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다시 축복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결국 종교에 빠져 무너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후쿠잉의 본질을 놓치되 宗教に 落ちてしまった 人が それが 가인です. 아벨이 복음의 본질을 받았는데 아벨이 후쿠잉의 본질을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은 아벨은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은 그 아벨의 복음의 본질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좀 좋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살아갈 만큼 살아갈 만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게 바로 노아 시대의 네피림 시대. 네피림의 시대입니다. 바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심판을 고수의 심판을 붙잡은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렸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카시탄데스. 그 이후로 복음의 본질을 놓치니까 믿음의 가문을 세웠는데 놓치게 되었다から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다가 결국 요셉 가문을 또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애굽에
노예 되어 버린 것이다. 또 그후에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 살이하는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 이후로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모세를 부르셔서 복음의 본질인 희생자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를 노예 되어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의 삶이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삶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다면 모든 것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의 본질을 주셨어요.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시어 짜고 짜고 해서 엑기스가 딱 남은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엑기스와 난데쇼. 성경을 시어 짜고 짜고 엑기스로 딱 남는 것이다면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또 많은 인물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와 사건과 인물들을 설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단 한 가지 세이쇼와 다다 히토츠 복음의 본질인 후쿠이노 혼시츠데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따라 예수가 하나님의 고 그리스도 되어 것을 아나타가다니 신지를 담에 また 신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요때 인치를 얻으 담에 되어로 가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지 때 인치를 성경을 주셨다라고 소노담에 세이쇼와 다시 나타에테 くださった 영원한 저주에 빠진 사람이 운명에서 해방되는 노로인이 오치다 히토비토 오 가이호스루 가문의 저주를 꺾는 하목노 노로요 우리에게 주셨어. 오루 날마다 지치고 두려운 마음에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 행복을 누리는 길인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음 이외에 다른 것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훌륭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 사람들 믿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오직 우리 인생의 살 길 복음만을 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의 산쇼 주록세트니 이는 하나님이 자마다 멸망치 않고 소노 히토리고 오아타이니 났다 호도 멸망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정도로 복생자를 주셨단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 나타났다는 것은 악마의 시와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 위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악마의 것을 이 땅의 흐망과 두려움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마태 28절에 스베테 스카레타 오모니에 옷다 히토비토 아타시 노코 토코로니 기나시타이 아타시 가 아나타 가타오 야세마세테 아게마스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모니오 옷다 아타시타치 안식과 참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16장 30절 인생의 문제를 끝내시고 그분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세례에 우리들에게 찾아내 주셨다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방에 두려워 떨고 있는 현장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그리스도만 끝입니다. 전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놈이 내가 보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면 내금이요 웃게로 요니 모든 문제 끝이 강가에 때이마스 소자나인 그리스도 다따라 주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걸 그 다음에 간받대 소리와 아또 소도 중요한 것은요. 지금 교회들이 그리스도면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다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모든 것으로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성도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방황하고 후대들이 교회 떠나고 방황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면 끝인데 그리스도면 모든 것인데 마음에 담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들, 사람들의 말들, 헛된 말들, 것도 무단한 하나씩 우리를 지치게 하는 말들, 세상의 온갖 가득한 말들로 우리 마음에 담아요. 손나 그러니까 갈수록 교회는 힘이 빠지고요. 성도들은 지치게 되고요. 단단단단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후대들은 교회から 하나를 때 지세대와 마요. 정말로 한 받아봅시다. 그리스도면 모든 그리스도다따라 스베테 데스. 믿습니까? 신지마스까? 그리스도면 끝이다. 그리스도다따라 오와리 데스. 이 사실을 딱 마음에 담기려고. 코노코토 혼토니 코코로니 후쿠미나사이. 그리스도. 후쿠인 그 본실 대아루 그리스도 소레다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 예언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절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믿고니 다이시데 약속사랬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약속하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성경의 약속들을 붙잡으면 그 약속은 누가 약속을 성취시키나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할 때 무엇이 믿음입니까? 신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게 믿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걸 붙잡는 게 믿음 아니고 여러분 신념을 붙잡고 믿음이라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소리가 신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뭐가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게 되죠. 산쇼 소와 주고쇼 믿다라 각을 뜨고 아브라함이 그 사이로 살시오 사사게마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짐승의 각을 뜨고 짐승의 가슴을 갈라서 내어놓을 때 그 가슴 사이로 불이 지나갔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완성될 것을 말씀하신다. 서로 아나타노 시손니 고노 치와 다에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서서 언약을 이루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들은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소레오 약속시다노가 우리의 신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과 신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잖아요. 소레데스 때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문제를 붙잡고 크게 빠져들어요. 갈등을 붙잡고 크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문제 있을 그 문제와 갈등할 때 오히려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성취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복음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본 것은 누구를 살리는 기적만 봤지 그리스도가 멸망과 죽음을 이기신 왕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기적만 따라다니면서 봤지. 다다 기적이다. 멸망과 죽음의 역사를 이긴 왕이심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미라레 나갔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육신적으로 봤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자와 스베테오 니쿠데키다 코토 데미타 코토 데스.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고난 당하고 죽는다니까.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베드로가 이큰일 났거든요. 베드로가 한자리 할 줄 알았는데 그럼 내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출세할 줄 알았는데 그럼 내가 출세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소리대 마태의 록쇼니 고난 당하신 것 죽으심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신의 것을 있다 덕이니 손닥고도와 아때와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했어. 그게 베드로의 중요한 숨은 계획이 그 속에 계산들이 그 속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제자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사실. 그리고 베드로가 계집 요정 앞에서도 베드로가 맞다. 이게 계집 요정이 이야기했잖아요.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이야기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급이 들끝났어 그랬습니까? 아니다. 부인했어요. 어떻게 부인했냐. 맹세하고 저주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고래가 제자들의 대시다치 노레벨을 영적 수준이었어요. 왜냐? 육신적인 것만 보여주시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는데 그때부터 제자들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에 쓸 때마다 그들의 선언이 뭐냐 그들의 선포가 뭐냐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 2장 36절 38절에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서 형제들 우리가 어찌 알고라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때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지난날 육신적인 것만 보고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서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진 겁니다. 어느 정도로 열려졌느냐.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뱅이를 바라봤어요. 사도행전 3장에 지난 날은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동전을 던져줬는데 복음으로 보니까 영적 사실에 대한 답을 줬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응가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합니다. 복음 증가하는 제자들의 걸음 속에 핍박들이 울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만큼 복음에 답이 났느냐?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왜 내게 이 문제가 왔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이 어려움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영안은 유리 열려진 제자들의 기도는 달랐어요. 본토니 레이的な 메가 히라카레타 데시타치와 29절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을 이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그루시미요.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쿠시테토 우리처럼 문제를 해결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어려움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히 그들이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달라졌어. 이노리가 치닫고 나리마시다.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렵다. 문제 속에 못 빠지나. 근데 정말로 이 눈이 열려지면 모든 문제 속에서 오히려 답을 찾아내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요. 갈등들 속에서도 오히려 위기들 속에서도 그게 기회로 삼는 귀한 축복된 힘들이 영안이 열려지게 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오늘 이 한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심 여기에 답을 내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눈들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증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볼 분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성육신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분명히 미리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하나님이지 왜 사람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오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기가 아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았다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없는 것이 뭐냐.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어떤 훌륭한 위인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나의 죄는 해결받지 못해. 왜냐? 그 죄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줘야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함께 체험하시고 치유하시고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이 역사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공의 성리의 역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能力を清い御霊によれば死者の中から復活によれ大能によって公に神の御子として示された方は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です。十字架に死んだというのは何ですか。十字架の十字架で死んだその事件は神様の短縮を解決したことです。私たちは神様の姿で作られた私でしたけど、本当に祝福を味わって万物を支配するものとして作られたんですけど、神様の御言葉に不遵循して神様から離れてサタンの運命に落ちてしまったんです。だから神様の短縮を解決する、それは十字架の事件。それで、創世記3章15節のことを成し遂げられることです。私たちの人生の問題を解決した。それで革の、숨기라고마르코주시오자기목숨을많은사람의대속물로주기위함이라말씀했습니다그리고십자가죽음의사건을통해서대속물이되시고우리인간의근본문제를완전히해결하신사건이십자가사건입니다로마서5장6절에우리가아직연약할때에로마서5장8절에우리가아직죄인되었을때에로마서5장10절에우리가원수되었을때에그렇습니다그리스도의십자가의죽으심으로말미암아사망에서저와여러분은해방받은신분이되었습니다원죄에서자유함을얻게되었습니다무로말미암아그리스도의십자가사건을통해서그리고그정도끝나는것아닙니다로마서8장2절에보면은생명의성령의법이죄와사망의법에서너를해방하였습니다말씀했습니다그리스도의십자가의능력으로나의조건과전혀상관없이하나님은모든문제를神様は全ての問題を解決したんです。それが福音です。関係없이私の水準と全然十字架の力で하나님은나의모든문제를해결하신것입니다여러분우리는이십자가의능력이나의능력이됨을믿으시기바랍니다나의모든문제는하나님께문제가안돼요여러분자녀들을키워나가면자녀들을대할때부모들속속이가많이있잖아요그런데その時시간이지나면은언제속속있냐할정도로부모를속속인그자녀들의속속임을잊어버립니다그렇잖아요忘れて아무리자녀들에게속속인다할지라도그자녀의잘못함은시간가면금방잊어버려요무슨말입니까아이의잘못함보다도부모의사랑이더크다는사실을親の愛が大きいこと。여러분까지는원죄문제해결을못해요여러분이원죄가운데빠져서결국자범죄를짓고살아갑니다자범문제해결하지못하고그러나여러분까지는원죄보다도여러분까지는자범죄보다도더큰것이바로십자가의능력입니다그십자가의능력이그리스도로말미암아내게와있어요이어마어마한능력을알때에참된해방과참된자유함을누리게되는것입니다그리고그리스도께서성육신하셔서십자가에죽으시고죽음으로끝난것이아닙니다오늘본문에부활하사부활하신그리스도만약여러분이십자가에죽으심으로예수님의죽음이끝났다면은예수믿을필요가없어요그래서고린도전서15장에보면바울은예수그리스도의부활이없다면우리의믿음이끝이다했어요그리고예수그리스도의부활이없다면우리의모든믿음이끝일뿐만아니라우리가세상에서가장불쌍한자라말씀했어예수가그리스도란증거로십자가에죽음을당하실뿐만아니라그리스도란증거로다시살아나신것입니다부활하신것입니다부활해서지금성령으로우리와함께하신것입니다이부활의능력은재창조의역사가일어난것입니다이부활의능력으로말미암아우리에게임한축복은뭐냐창세기1장27절28절원래우리인간을만들어축복하신그축복된역사들을완벽하게회복한것입니다그래서예수그리스도의부활로말미암아빼앗긴축복을회복할권세를우리에게주셨는데요한복음1장12절에말씀하고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뺏겨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근세를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복음의 원색적인 본론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복음 하나로 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혹이나 외롭고 괴로운 일들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뭔가 남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나제 와타시니 콘나 몬다이가 아리마스카? 다른 이유가 나인데스 다다 그리스도 여러분 어렵게 하고 여러분 골탕 먹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의 본론 그 손나 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주실 수 있고 얼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문제 당하면 당할수록 골로를 본질로 돌아가십니다. 혼시천이 가이리나사이 오직 그리스도 다다 그리스도 그 붙잡는 데 소리온 이기따라 여러분 중신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죠.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죠. 간신은 나라를 나를 위해서 군이요, 이용하는 자가 나의 땅을 이용하는 ものです. 복음의 사람은 福音の人は 복음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私のために 이용합니다. 복음을 완전합니다. 복음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전부です. 福音のため全てを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결단 가운데서 새로운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는데요. 이노리나가라 삼비시마스. 아타시노 신고와 슈니아루.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확인하십시다. 오직 복음의 본질을 가진 전도 제자의 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답이 나고 다다 그리스도 히토리데 충분한 은혜를 주소서. 우리 후대와의 모든 만남의 현장에서 살아나는 역사이게 하소서. 전도 선교 때문에 복음함과 밖에서 응답받는 그릇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 음소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오직 복음 붙잡고 본질을 누리는 귀한 축복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두이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구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모든 답을 찾으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2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월 23일 화요제자 훈련이 20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핵심 및 렘넌트 데이가 24일 광주 세계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대 전 렘넌트 온라인 인턴십이 세계 군대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제자를 주제로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줌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세계 군선교연합회 또는 이명숙 권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4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처음이요 마지막 사명의 리더들을 주제로 3월 1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26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3월 5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2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스쿨위원회 워크숍이 24일 오후 1시부터 하나 RTC 3층에서 진행됩니다. 전문사역국 사역자 재직 포럼이 24일 오후 4시부터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22일까지 사무실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 렘넌트 특별 새벽 기도회, 20일 237 화요제자 훈련, 21일 RTS 학위 수여식, 23일 한아렘 어린이집 영적군사 파송식, 24일 핵심 및 렘넌트 데이와 전문사역국 사역자 재직 포럼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직분자 세미나가 오후 1시 30분부터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세미나 관계로 금일 청년국 예배 장소가 4층 중진부실로 변경됩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윤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2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권찰회가 2월 19일 월요일 본당에서 개강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여는 시작 렘넌트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9일부터 23일 오전 5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RTS 학위 수여 시기 2월 21일 수요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홍아람 추성교 전도사가 연구원 과정을 졸업합니다. 한아렘 어린이집 영적군사 파송 시기 2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2024년 영원의 응답을 함께 누릴 하나교회 사무관사를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2월 23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혜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애 첫 예배 있습니다. 예, 우리 제 중청에 있죠.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오늘 새 가족 있습니다. 전여진 청년국입니다. 우리 오셨으면 손을 들어 펴주시길 바랍니다. 예, 새 가족 소개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 첫 예배로 주 앞에 나온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고 귀한 생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복음의 본질을 가진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렘넌트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먼저 언약의 비밀들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 언약의 비밀들을 그대로 귀한 자녀에게 전달함으로 한 시대 속에서 오직 복음의 본질 붙잡고 비본질을 살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귀한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무엇보다도 어릴 때 사무엘이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어릴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귀한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전여진 하나님 오늘 새롭게 우리 하나교회 등록했습니다.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의 본질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 붙잡고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시사 237 나라 5천종교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또 숨은 우리 성교 경제와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는 귀한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얼음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불편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본질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살리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